안녕하세요. 또바이의 다육입니다. 밤새 안녕하셨나요? 어제 들어온 이 아이들을 오늘 분갈이 하면서 새 옷을 입혀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깔만 깔고, 굵은맛 사놓고요. 가는 맛을 넣고요. 저는 씻어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매운도 넣고요. 저는 이 병을 활용한답니다. 잘라서. 자, 그러면 파비올라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줘서 왔네요. 흠뻑 젖었습니다. 분생도 보이고, 좀 지저분한 거 좀 이렇게 톡톡 잘라주시고요. 제가 어젯밤 화엽 종이는 대충 했습니다. 모래가 많이 들어있네요. 잘라주겠어요. 앞에 맞춰서 이렇게 딱 오므려가지고 붓기가 너무 좋아요. 이 병을 잘라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네요. 핑크핑크하게 아름다운 새신부 같습니다. 가을 마사토를 올려주세요. 입자가 다치지 않게
참 예쁩니다. 꽃이 참 예쁘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파비올라입니다. 오늘은 두 아이만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깔막 넣고요. 굵은 마사토 넣고요. 토마토 넣고요. 마사토 살짝 넣겠습니다. 배수가 잘 내리니까. 핸더스입니다. 아유, 탐스럽고 예쁘네요. 흠뻑 젖어 있어요. 어머, 여기 아가가 있어요. 보이시죠, 아가? 여기 밑에 하엽 정리 좀 제대로 해야지 물르지 않고 잘 자란답니다. 뿌리도 잘 뻗어 있네요. 잔뿌리까지. 아, 청포도처럼 보이네요. 이거는 많이 안 잘려도 될 것 같아요. 해압도 넣고요. 뿌리 있는 쪽을 꼭꼭 눌러서 튼튼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쑥쑥 집어넣으면서 계약들을 넣고요. 가는 마사토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우, 하나 떨어졌네요. 미안. 아프겠다. 밖에는 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으면서
바람은 쌩쌩 불고 있어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죠. 감기 조심하세요. 항상 이럴 날씨에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완성됐습니다. 물은 3일 있다가 줄 거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흠뻑 젖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도 한 열흘 있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됐죠? 예쁘지 않나요? 탐스럽지 않나요? 이웃님들 너무 예쁘죠? 함께 해봐요. 항상 핸던스예요. 제가 이거 오늘 이거 이 아이들은 처음 키운 거라서 다른 아이들은 있지만 이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두 아이를 분갈이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